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저희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스라엘 국내 문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예. 이스라엘의 전 총리였죠.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재판이 지난 12월 7일부터 예루살렘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우선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재판을 받게 되는 죄목이라 그래야 됩니까? 죄명 뭡니까? 예, 검찰 측 그 공소장에 따르면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그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은 본인이 어떤 언론사 사주에게 자신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 그 대가로 뭔가 그 언론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그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던데. 예, 그게 이제 공소장 적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이게 배임죄하고 이제 뇌물수수 혐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공소장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측에서 좀 반골 성향의 언론 그 인터넷 매체 왈라라는 사이트에 그 사주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 그 대신에 그 매체가 성장할 수 있는 언론 관련 법을 개정해주겠다. 근데 그 이른바 그 대가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최근 재판 이제 공판 결과 내용에 보면 이른바 그 대각성 거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면 언론사한테 유리하게 뭐 법과 규제, 언론 관련법을 바꿔주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브레티비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그 이스라엘 하용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행부수 1위예요. 서큘레이션이. 근데 이 회사는 이제 2위 매체인데. 왈라가? 예. 인터넷 매체인데. 인터넷 매체인데 이제 파급력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그 미디어 재벌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사업 분야가 있는데 1위 신문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득을 취하다라는 그런 오퍼를 냈다라는 거예요. 사주가. 거기에 대해서 네트냐후가 오케이 그 대가로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호적인 보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게 헷갈렸죠. 이제 과연 우호적인 보도를 했느냐. 그런데 이제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시사잡지 보도에 따르면은 대가성은 없었다라는 거죠. 어허. 왜? 그 매체가 네티냐고가 이제 총리 입문이 90년대인데 그때부터 총리 마무리 짓는 그 올해 초까지 반 네티냐고 보도만 연일 논조를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기사는 아니네. 그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호적 보도가 뇌물이라는 그것도 이제 서구 정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논조야 뭐 왔다 갔다 변할 수도 있고 우호적 보도 했다고 그게 친정부 성향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뇌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대가성이 성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호적 보도를 안 했으므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그
미수사기관지에 나온 얘기인데 2014년에 사실상 이런 그러니까 특정 매체를 우호적으로 특혜를 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그 관련해서 네트냐후는 물론 반대를 했지만 지금 현 총리인 베네트 외 42명의 크네셋 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매체에서 우호적인 보도를 찬사 이른바 찬양 미화 보도로의 그 당사자가 됐죠. 그러면 이 같은 논리라면 네트냐후가 이제 우호적 보도로 해서 그 뇌물 대가성이 입증되려면 오히려 이 42명 외 베네트에게 이제 배임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혐의 없음으로 기소 종결시켜 놓고 네트냐후만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 브레드TV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내보냈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뭐 특혜도 없고 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정롱지필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재판을 받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과거에 그 네타냐후의 최측근이었다. 그런데 그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베냐민 네타냐후를 배신하는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주로 이스라엘 중앙 언론도 그렇고 뭐 헤르츠부터 뭐 예루살렘 포스트 등 모든 매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아무래도 또 이거를 받아서 서방 언론들도 워스트저널이나 뭐 뉴욕타임스 등 여러 매체들이 똑같은 보도를 하죠. 아, 이 측근이 와서 이제 네트냐후의 불리한 증언을 하겠으니 이제 모든 이제 외신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측근 그 보좌관 이름이 해퍼츠 전 보좌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실 하나 깊숙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제 네트냐후의 정무적 판단 이런 걸 다 조율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으니까 연일 이스라엘 언론도 그렇고 지난 뭐 총선 기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게 총선을 그 다시 연정을 해체하고 다시 총선을 치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검찰에서 네트냐후가 배임 뇌물수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에서. 그럼 이제 이스라엘 언론은 그냥 받아쓰기 하죠. 그 핵심 증인이 바로 이 해퍼츠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권의 2인자 실세 보좌관이 증언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른바 빼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날 공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내용이 뭐냐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트냐후 전 총리는 그 언론사 사주에게 전혀 뇌물성이나 그 조건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증언했냐면 왈라라 사이트라는 뉴스는 뭐 이스라엘 하요미 1등 매체고 친 네트냐후 성향이에요.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이 우리한테 우호적 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매체가 아니다라고 평가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해퍼츠 전 보좌관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스트저널이나 예루살렘 포스트 모든 외신들은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아니지만 네트냐후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약간 좀 미화적인 자기 상상력의 추론에 기반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해퍼츠 그 전 보좌관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게 아니네요. 예, 오히려 혐의를 완전 그 공소장을 논파시키는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논조로 그 보도를 한 거는 미국 쪽 언론사입니까 다? 이스라엘 국내는 헤르츠. 헤르츠. 예루살렘 포스트 모든 그러니까 주류 우리나라로 치면 조중동이나 뭐 한경호에 해당되는 메이저 중앙 언론사들이죠. 대부분 중앙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검찰이나 네. 이스라엘의 헤르츠 네. 뭐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뭐 우리나라의 조중동 네. 왜 이렇게 메이저 언론하고 검찰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릅니까? 아, 그 이제 그 구원이 좀 깊은데요. 구원이 있군요. 이스라엘 언론과 사법부 특히 비대해진 사법 권력이 법조 3륜이라고 한 대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조 3륜인데 뭐 내각제 국가나 뭐 상권분립 대통령제 국가나 사법부의 수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이스라엘 경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트냐후 총리의 고유 권한인데 이 사법부 수장이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들은 왜 감히 네가 우리 인사권을 행사하냐? 그것을 이제 민주주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인사권으로 이제 재판 성향이나 뭐
또 정치적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 기조가 바뀌죠. 뭐 보수 정권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을 좀 세게 적용한다든지, 또 이 정권 나오면 좀 민변 출신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가 되면 약간 좀 진보 성향의 치우친 판결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반 네트냐후 이런 판결을 그들만의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입법을 하고 있죠. 사실상 입법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사법부의 역할은 판결문을 해석하고 그 검찰이 그걸 기소하고 이게 법조 3륜이 돌아가야 되는데 해석권을 통해서 사실상 입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부에도 권한, 그 내각의 권한에도 도전하는 거고, 행정부가 시행령 내리면 이건 반헌법이다라고 커트해가지고 사실상 행정 권한에도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세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법부가, 법조가. 그래서 이거를 네트냐고 견제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사법부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 그럼 언론 입장에서는 뭐 공정한 보도하면 좋지만은 이권이 많은 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탁이 돼가지고 이제 부패한 총리 이미지를 지난 수년 동안, 저도 브레드 TV 오기 전까지만 해도 12년 이상 통치를 했으니 뭔가 구린 게 있겠지. 설마로 또 주류 언론이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메이저 신문 업체들, 미국의 그 주요 매체들 대학 순위 보니까 대부분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조중동 매체 대부분 스카이 출신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이겠지 했는데 다 완파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국민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사법농단이죠. 네. 이스라엘의 사법농단 또는 검찰개혁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주류 언론만 보는 사람, 대다수 사람들은 네트냐후 부패한 인사라고 보고 있죠. 아, 아직도. 그리고 지지자들, 보수 우파 성향 지지자들을, 그래서 조그마한 장애 매체나 이런 지식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지만은 주류 언론에는 이제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트냐후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3년 초과 있는 겁니까? 재판 내용으로만 보면은 거의 뭐 하페츠 보좌관의 그 결정적인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스모킹 건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공갈탄이었던 게 밝혀졌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하페츠 보좌관이 그럼 그 충신이 어떻게 해서 이른바 배신을 했냐, 말 갈아탔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검찰이 강제적으로 집행 구인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마치 테러리스트 급습 레이드 하듯이 가서 연행해가지고 2주 동안 테러범과 강력범죄들이랑 같이 수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협박, 회유 뭐 이런 걸 했나 보죠? 협박, 회유를 했고 이게 법정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런 그냥 카더라라는 소문이 아니라 법정 증언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서구 민주 그 법의 지배의 핵심이 뭐냐면 인신 구속됐을 때 자기에 대한 방어권이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선임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 선임권을 경찰 수사 당국의 압력 코어션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변호사 선임해라. 아하. 해서 여기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증언들을 언론사에다 이제 조금씩 하면서 아, 결정적인 증거 있다.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럼 이제 또 언론은 그 받아쓰기 기사 내 보내고. 그렇죠. 그럼 여론은 더 악화되고 아, 연정을 해야 되는 당위 뭐 등등등 새로운 연정을 깨고 이제 이른바 베네트 라피드 연정을 해야 되는 당위 왜 부패한 총리랑 같이 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총리도 제안해야 된다 임기 연합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재판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또 이어지는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법조 3륜인 판사 변호사 검사가 다 한통속임으로 같은 이제 자영업자죠 나름. 스크럼 짜고선 재판 있게 결과 나와도 결과 뒤집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법조 3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네. 재판장,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진짜 그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자기 본부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네요. 법조 카르텔이. 그런데 이게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개인적 주관인데 뭐 브레TV가 아무래도 이제 엔타임이나 이런 거에 좀 특화된 선교 방송이 아니니까 이스라엘도 특화되어 있지만 보면은 그 핵심적인 거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법부가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 네트냐후 사건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이제 트럼프 마찬가지죠. 뭐 말도 안 되는 그 사유로 해서 이제 감청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러시아 감청에 대한 거짓말을 또 퍼뜨려내고 대통령 나가기 하루 전날에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 기관이 다 무너진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미혹의 시대. 를 앞당기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아닌가. 이건 뭐 음모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찝으면 이게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뭐 제3세계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깊은 지력과 그 민주주의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은 뭐 문명의 그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문명의 중심 세 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문 그 분석 요원인 우리 조현영님 입에서 그 엔타임 얘기가 나오고 미혹의 시대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하네요. 그냥 공적 기관이 무너지니까. 그럼 어디에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갑자기 막 감독님을 밤에 급습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다 하소연할 거예요. 특히 나가시 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저 같은 뭐 일반 민초들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죠. 이제 구원방어 해야죠. 현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 그런가 하면 이란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여러 나라들과 핵 합의를 위한 그런 그 회담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이란이 핵 합의를 위해서 뭐 할 듯 말 듯 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 이 와중에 이번에는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있는 핵시설, 저 디모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폭격하는 그런 훈련을 한 영상을 또 공개를 했어요. 아, 지난 26일, 24일 이제 연일 보도가 됐는데요. 이란 국영 IRIB 방송에서는 또 이란도 항공우주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명수비대에서 하나 항공우주군에서는 이란의 최신식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16개를 동시에 발사하는 훈련을 비디오로 찍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첨단 발사 능력이고 순항미사일이라서 목표점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16발만 쏘은 게 아니라 같이 4개의 그 드론, 자살특공 드론을, 공격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그 두 가지 전술 무기를 배합해서 쓰는 거죠. 그 훈련 이름이 뭐냐? 그 위대한 모하메트 17이라는 훈련입니다. Great Prophet 17. 그렇죠. 예. 저는 이거 17번째 위대한 선지자 훈련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위대한 모하메트 이제 17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보 전문 매체에서는. 그래서 그 훈련을 했는데 타겟이 이제 당연히 뭐냐? 그럼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시설인 핵시설이죠. 전략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디모나에서 동남쪽으로 13km 떨어진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 핵 시설의 산실이죠. 이거는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958년에 건설됐으며 프랑스와 중수로 건설했는데 비밀리에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핵 개발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핵 외교의 핵심인 부정도 인정도 안 하는 이제 그런 NCND 예, 예. 그 상태로 이제 50년 동안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핵무기 갖고 있죠. 근데 아무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이 시설을 모의로 모형을 만들어서 사막에서 타격하는 훈련을 이번에 이란에서 실시한 걸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디모나에 그 핵시설 있는 데를 가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그 지나가는데 그 디모나 핵시설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막에 철조망으로 쫙게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 차 타고 가면서 야 저게 핵시설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했지. 구경을 했는데 차 세운 지 진짜 한 몇 초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이스라엘 군용 집차들이 몇 대가 그냥 한 세 대가 큰 먼지를 날리면서 막 쫓아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고 구경한다 그랬더니 구경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네! 그리고 거기가 디모나예요 거기가. 거기가 핵시설이 있는 데인데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이란 방송에서 보여준 그 영상을 봤는데 먼저 그 드론이 자살 공격을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것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설을 먼저 드론이 가서
자살로 폭격을 해가지고 기능을 상실시키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를 또 드론이 날아와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결국은 북한이 우리 한국을 공격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예. 거의 전술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그 방어 체계가 이제 4단계로 이게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번에 장벽의 수호 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언돔이라고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거, 인터셉트 요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언빔이라고 레이저 요격 무기로 또 저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또 좀 사거리가 긴 거 또 잡는 게 있고, 고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LO 2.3 미사일 등 이렇게 4단계 MD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론으로 통해가지고, 드론이 싸잖아요. 싸고 또 원격 조정이 되니까. 오죽하면 우리 사무실에 드론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드론으로 폭약 설치해가지고, 이걸 요격이 안 돼. 왜냐면 원격 조정 돌아가니까 어떻게 타겟팅이 안 되니까. 그걸로 이제 미사일 MD의 핵심 레이더 기술이거든요. 그 고도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 다 파괴시키고 돌파하고, 맨 나중에 이제 본진인 그 중장거리 미사일이 그 요격력 능력이 높은, 그러니까 타겟팅 능력이 높은 순항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이제 핵시설을 파괴한다는 전략이고, 이런 전략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미 연합사에서 이제 갖고 있는 레이더 장비를 이제 드론, 값싼 드론으로 다 뭐 공격부터 시작해서 이제 와해시키는 거죠. 거기에 다 포커스될 수 있도록 약간 성동격서처럼. 그러니까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자살폭탄용 드론, 예, 뭐 거리가 그 뭐 한 500km에서 1000km 이상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예. 뭐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에서 드론 날리면 뭐 속수무책이죠. 그렇죠. 뭐 사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360도가 전장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자지구의 하마스도 그렇고. 예. 이스라엘이 도와주는데도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또 군사훈련도 하고, 또 저기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또 그렇게 막 괄세하고, 이란은 겉으로는 또 핵합의 보고를 위한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뒤에서는 또 이란을, 이스라엘을 향한 또 공격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어느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요 이란의 이런 최근 그 동영상 공개 사례를 놓고 현지 이제 언론인들은, 이스라엘 현지 이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가지 포석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엔나 협상의 이제 주도권 차원에서 하는 거 있고, 영내 국가들한테 우리 과시하는 거죠. 우리 이런 강력한 무기 있으니까 알아서 기어, 뭐 이런 유해 메시지라고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기는 그 자랑할 만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한 공개한 동영상은 굉장히 조잡스럽던데. 나름 HD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 저렇게 허름하게 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위협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협,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강대강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테헤란 타임스라는 매체에서는 이스라엘의 전략 시설에 대한 타겟팅을 해놓는 거를 일면 기사로까지 송고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말폭탄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아이고 되게 조잡스럽더라고요.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이스라엘 안과 밖은 아주 계속 어수선하네요. 예. 2022년에는 제가 좀 조용하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